오늘 인터뷰 많은 것 같습니다. 2017년 2월 14일. 방송 잘 나가시는 거죠? 이거 자를 수 있는 거예요? 그냥 하면 돼요? 한 번에 다 들었다. 조작된 거. 맞습니다. 조금 서툴어서 더 매력적이었던 세 분과의 수줍은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. 영화 조작된 도시의 주역분들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니, 세 분이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가 영화 조작된 도시 때문에 만났잖아요. 일단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? 3분 16초 만에 네, 범죄자가 돼버린 한 남자가요. 게임 속의 멤버들과 함께 그 조작된 사건의 실마리를 파헤쳐간다. 네, 지금 막 영화를 보고 왔는데 영화를 보면서 아 정말 많이 고생을 했구나. 네, 다시 한번 느꼈던. 방금 전에 영화 보고 오셨다 그랬잖아요. 네. 냉정하게. 네. 괜찮던가요? 냉정하게. 네. 재밌습니다. 아, 재홍 씨 동의하시나요? 네, 엄청 재밌었어요. 아, 사실 약간 조금 전에 작년에 좋아하는 거 봤는데 못 본 척하자고. 에이, 그럴 리가요. 두 배우의 다소 어설펐던 조작 현장 포착했습니다. 괜히 보니까 더 긴장되고 이래서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보고 막 나와서 많이 물어봤어요. 어떠냐. 근데 다들 너무 재밌다고. 지금 뭐 이제 큰일 났습니다. 아, 그죠, 큰일 났죠? 네. 뭐 그냥 거의 대박 기념으로. 네. 네, 큰일 났어요. 아 근데 세 분이서 좀 호흡은 좀 잘 맞던가요? 네. 네. 이건 은경 씨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은경 씨 오빠들이 좀 잘 챙겨주던가요? 어, 그냥 뭐 다들 각자 할 것들이 바빴기 때문에 제 몫을 다 챙기는 게 제일 네. 중요했고요. 지난주 어떤 영화죠? 네, 연애가 중계 방송에 지창욱 씨가 나오셨어요. 혹시 두 분은 좀 네. 보셨나요? 방송이 됐어요. 네. 아니, 다들 너무 바쁘셔서 못 보신 거죠? 그런 거죠? 봤을 때는 인터뷰 한 주는 알고 계셨나요? 네. 죄송합니다. 네. 나와서 조작된 도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. 네. 저희가 지금 네. 다 이렇게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쵸, 그쵸. 네. 뭐 정작도 지창욱 씨도 바쁘셔서 못 보셨다고. 네. 그럼 이 질문은 날려야겠네요.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됐죠, 뭐. 안녕. 묘한 매력이 있어서 안재홍을 사랑한다. 과연 남들이 생각하는 나의 묘한 매력이란 뭘까요? 그 데몰리션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평범해 보일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비범함이 보일 때 그게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. 아니 안재홍 씨의 인간적인 매력이요. 지금 영화 말고. 사람들이 과연 왜 안재홍 씨를 이렇게 러블리하고 귀용귀용하면서 아 그거는 네.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아유 귀여우시네요. 바로 이런 매력 아닐까요? 배우네요. 완벽한 리더 중에 실제 지창욱과 가장 어울리는 캐릭터는 뭔 것 같아요? 저는 백수요. 오히려? 네. 그리고 뭔가 누군가를 이끌어 간다기보다는 전 이끌려 다니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런데요? 저는 그 되게 이끄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, 창욱 씨는. 갑자기요? 저는 한 번도 이끈 적이 없는데요. 세 분 대화는 좀 하셨어요? 리더십도. 네네네. 어떤 면에서 그런 그냥 이렇게 겪어보면은 서로 처음 듣는 표정이죠. 왜 어색함이 감도는 걸까요? 세 분이 과연 같이 영화를 찍었는지가 아 그쵸. 찍은 지가 네. 오래돼서 이해를. 아, 그럼 신은경 씨는 소심한 초보 해커와 수더분한 걸걸한 성격의 털보. 좀 수더분한 성격이에요. 네. 제 낯가림이 없어지면 정말 장난도 많이 치고 말이 많아가지고 수다도 많이 떨고요. 네. 인정하십니까? 세 분은 그냥 좀 단절인가 봐요. 아니에요. 그렇지 않아도 네. 얼마 전에 사석에서 뵀었어요. 그러니까 네. 우연히 뵀는데 그때 말씀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. 은경 씨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그다음부터 리드를 은경 씨가 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일행이야. 옆에 앉았고 은경 씨는 이제 일행분하고 계속 얘기를 네 말을 안 거는 것 또한 배려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? 아, 그죠? 나는 그쵸. 되게 그때 배려한 건데 은경 씨 네? 친구분이랑 아 그렇 네 아, 배려 이제 그만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 인터뷰 어떠셨는지 아, 네. 네 오늘 인터뷰 마음에 맞습니다. 아유 그럴 리가요. 사진을 좀 기념으로 남기면 좋을까 해서 미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창욱 씨가 눈을 감고 셀카봉을 들고요. 네. 심은경 씨가 이렇게 위치를 말로써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.
그리고 안재홍 씨가 타이밍에 맞춰서 금가루를 뿌려가지고 이 정도면 거의 가족으로 간 수준이죠. 조금 더 어떻게 됐을까요? 조금 내려주시. 궁금해요. 아니, 하나, 둘, 셋. 세 분의 협동으로 탄생한 첫 단체 사진. 이 손발이 착착 맞는 게 제법 잘 어울리죠. 제가 오늘 봤는데 정말 올해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진짜로. 올해가 아직 2월이죠? 1월이라서. 그래서 저희 영화 조작된 도시. 네, 신개념 액션, 네,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. 네, 아니요. 너무 좋았어요.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영화 속에서 빛을 낼 세 분의 환상 케미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.